심장 질환하고 가장 많이 혼돈되는 병이고 귓골 연골에 있는 통증은 그 부위만 만져도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어려운 병이 아니에요.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의사들과 대하는 여자 의대녀 이진입니다. 오늘도 통증 박사 안강 원장님과 함께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 댓글부터 좀 살펴보고 갈게요. 제가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는 1시간 이상이 되면 서해부 통증이 심합니다. 통증 부위를 마사지하고 다리 스트레칭을 해주면 괜찮아지는데 혹시 치료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질문. 이게 이제 그 좀 재밌는 논문의 케이스 레포트 그런 거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서해부 통증이 심해가지고 진단이 안 돼가지고 이런저런 검사를 다 한 거예요. 심지어는 여성 산부인과나 부인과 있죠. 네. 그다음에 뭐 비뇨기과 이런 검사 다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허리 1번 허리 예, 문제가 있어서 이게 결국은 그걸로 진단이 나온 거예요. 케이스 레포트가. 그래서 중요한 건 항상 심한 병은 반드시 진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네. 그 원인을 모르거나 안 밝혀지는 게 문제인 건데 반드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늑골 연골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늑골 하면 이제 이쪽인데 이 늑골 연골에 염증이 생기는 거는 좀 생소하거든요. 늑골, 개념부터 설명을 늑골, 해주시죠. 이 네. 늑골하고 네. 요 앞에 이제 뼈가 있어요. 네네. 이게 동그란 뼈. 여기 딱딱한 뼈예요. 그래서 요 뼈하고 여기서 늑골하고 만나는 부위가 연골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위가 늑골 연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통증이 자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좀 드물긴 하지만 2, 3번에만 딱 거기에 염증 우려가 있어요. 그건 이제 그 GSD라고 GSC병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심하게 아파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젊은 사람한테 와요. 네. 근데 이제 보통의 늑골 연골의 통증은 나이 든 사람에게 오죠. 또 늑골 연골 통증이 왼쪽에 잘 와요. 오른쪽보다. 그래서 심장 질환하고 가장 많이 혼돈되는 병이고 심장 질환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검사를 다 했는데 네.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이걸로 나올 확률이 절반 이상이다 이렇게 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면 이 가슴 통증으로 네. 심장의 문제가 아닐까 했는데 늑골 연골염을 확인하는 네. 경우도 종종 있겠어요. 이게 그거 통틀어서 흉벽 증후군이라 그래요. 이 흉벽이 여기다 체스트 월요. 예, 예. 이 중에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그 중에서 늑골 연골의 통증이 제일 많고 네. 그다음에 염증이 부분적으로 염증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협심증과 매우 유사한 병들이기 때문에. 아플 때 환자분이 평상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많이 아플 때 오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응급 상황이니까 의사는 가장 나쁜 것부터 검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다 보면 그 검사를 다 하고 나서도 병이 없는데요? 이렇게 근데 아니면은 그 하고 나서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룰아웃 못하는 거죠. 그러면 심장의 병이다라고 평생 생각하면서 약을 먹게 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네. 흉벽 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가 늑골 연골염이라는 건데요. 네. 그러면 흉벽 증후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큰 건 네 개예요. 늑골 연골 통증, 늑골 연골을 포함한 거. 그 다음에 흉추에서 오는 통증, 흉추에서 오는 협심증과 유사한 병, 목에서 오는 협심증과 유사한 병, 그 다음에 이제 그 흉벽 증후군 이렇게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 내장의 문제도 많다. 특히 영유성 식도요. 네. 네,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가슴 통증이 있을 때 악통이 심하면 심장이 아닌 흉벽 문제로 봐도 되는 건가요, 선생님? 저 전편에 보면 심장 통증에 전형적인 통증 양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응급 상황이에요. 아플 때는요, 그런 응급 상황이 크라이테리아 맞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무지하게 아프잖아요. 근데 평소에 눌러서 어디를 누르면 되게 아파요. 그러면 흉벽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네. 보통 근골격 문제는 악통이 있는 거거나 신경을 따라서 변화가 와 있을 테니까
이제 전문가들이야 뭐 등도 만지고 가슴도 만지고 하겠지만 네. 제일 흔한 거 늑골 연골에 있는 통증은 그 부위만 만져도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여기도 있거든요. 늑골이 다 여기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흉곽에 떨어져 있는 늑골들이 있어요. 네네. 요 늑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픈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잡죠.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뭐 잡혀요? 갈비뼈가? 네, 네. 이렇게 나누어져 있네요. 잡힌 거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되게 아파요. 아 그러면 여기가 흔들거리는 늑골 증후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도 되게 흔해요. 이거만큼이나 흔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기 아픈 것 이때는 요 갈비뼈 늑골 움직이는 거를 손으로 이렇게 딱 낚아채서 되게 많이 아프다. 아 이거는 심장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요 늑골 연골염으로 인한 가슴 통증은 어떤 방법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요 신경 여기 이제 연골염증이 있는데는 직접 네. 건드리면 다 아플 거고 그거보다 좀 더 등 쪽으로 가는 부위에 것을 가볍게 움직인다던가 특히 흉추에서 계속 움직이고 마사지를 하는 방법이 조금 도움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치료가 안 된다면 전문가를 찾아서 제대로 치료하면 되겠죠. 근데 저거는 제 경험으로서는 저건 그렇게 어려운 병이 아니에요. 아.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예. 네. 사실 정확한 검사가 네. 필수라는 생각이 역시나 드네요. 아, 그럼요. 당연합니다. 모든 거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네. 그 원인을 못 찾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잘못 찾으면 또 잘못 산으로 가고. 그렇죠. 예. 네. 중요한 거는 정확한 원인을 안다면 치료가 어렵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인을 잘 모르거나 진단이 잘못되면 이제 굉장히 힘들죠. 근데 환자는 정확한 그 진단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항상 불안해하는 거예요. 네. 나는 언제 가슴이 아파요. 그럼 이렇게 보세요. 제가 금방 아까 검사 막 눌렀잖아요. 네. 저도 가슴이 아파요. 저도 아까 사실 좀 아파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한숨 쉬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지면 네. 가슴이 되게 많이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자체만 가지고도 이거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갑자기 마비가 어떡하지? 맞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원인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딱 털어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특별하게 다친 일이 없는데 가슴에 통증이 있을 때는요. 네. 압통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압통이 있다면 늑골 연골염을 의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